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부터 13절 말씀 하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의 모든 사랑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준비된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에 공감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떠한가 소식을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죠. 디모데를 통해서 들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바울을 보기를 너무 사모한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를 이제 전해 들으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기뻐하고 위로를 받는 그 마음이 바로 제가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뭔가 잘 자라고 있고 잘 승리하고 있는 그런 걸 들으면 굉장히 제가 위로를 받고 너무나 기쁘거든요. 근데 믿음에서 떨어진 것 같고 실족한 것 같은데 너무 슬프고 아파요.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정말 흔들어대고 있고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이 길을 가는 걸 잘못된 것처럼 말하고 있을 때 이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가고자 하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바울이 그렇다고 잘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핍박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어떤 것으로 그가 전하는 복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셨다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뭔가 행복해질 것 같고 뭔가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믿는다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나도 핍박받고 나도 고난받기는 쉽지 않거든요. 뭔가 잘난 사람, 잘나가는 사람들이 나아가는 걸 보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나는 이렇게 해서 승리했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복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죽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말은 별로 마음에 와서 닿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에 와 닿을까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잘 통과하시면 반드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럴 때 저분을 보면 그럴 수 있겠지 하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겠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로부터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맨 마지막 13절 끝에 한 말이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설 때 험도 티도 없는 거룩한 자로 서야 돼요. 이 모습 이대로 가서 서는 게 아니라 정말 거룩하고 흠도 없는 그러한 성도로 준비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어지겠는가? 그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하는 데는 오직 죄 없는 사람이 피를 흘려야지만, 또한 온전한 거룩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피를 흘려야만 그 거룩한 생명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죠. 하나님만이 죄 없는 분이니까. 인류의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고 아무도 의인이 없으니 이 땅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시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해서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인자, 그의 모형으로 아담을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대신 갚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끔 그 형상을 닮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아담이 범죄한 것을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이 첫 번째 아담이 지은 모든 범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사해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은 없는 거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속함을 이룰 수 있는 단 한 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데 그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예수님 안에 속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지만 거룩함을 입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말은 결국은 두 번째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에베소 5장 27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흠도 티도 없는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거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데 티나 주름 잡힌 거나 그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거룩함인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하고 그분을 주로 모실 때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 먹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물로 씻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는 일,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 앞에서 회개를 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을 입고 주님 앞에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걸 원한다는 것은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근데 그 거룩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곧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씻기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거룩해지니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거룩한 교회는 곧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주님께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11절을 보면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나 교사나
또 복음 전하는 자나 이런 모든 사람들, 오중복음이라 말하는 모든 사역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그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고, 그러니 성도 간에 온전케 되어지는 것, 또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요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모든 직분이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든 내가 또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이든 이것이 나를 온전케 하고 또한 나의 형제들을 온전케 하며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오늘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흠없는 거룩한 성도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거룩함을 얻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데, 나 하나만 교회가 되어지고 나 하나만 거룩해지면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몸으로 표현하는 거는 이 몸에는 머리가 있고 몸에 지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머리와 몸으로 비교를 해서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했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이 말은 온 천지의 모든 영혼들 위에 다스리는 자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몸은 각 지체가 있는데 그 역할이 다르지만 결국은 이 몸이 하는 모든 봉사의 일은 이 몸을 온전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지는 것이냐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지게 하느냐.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위해서 한 게 있어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또 소식을 물어오게끔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관심이 있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한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잘 이기고 잘 가고 있는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들었을 때 한 말이에요. 내가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이 디모데로부터 전해서 들었다. 그리고 얼마만큼 바울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지 내 마음과 네 마음이 갖고 나가 된 거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래서 살펴보는 일을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핍과 환난 중에도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잘 이기고 있고, 또 이 바울이 자기도 궁핍과 환난 중에서도 그 소식을 들으니까 위로를 받아서 힘을 얻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말하냐, 9절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쁘다. 왜 그렇게 기뻐해요? 그가 행한 일이 헛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너희들이 잘하고 있구나 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가 너희를 위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아요. 이미 제가 1, 2, 3 주님 앞에 거룩한 교회고 흠없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이거 다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너무나 그런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다는 거에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잘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만, 또한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답을 할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해줬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니 그가 그들에게 권하는 말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 간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세워지고 서로가 한 몸을 건강하게 잘 세우려면 사랑 안에서 서로 간에 교제가 있어야 할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세워지는 것이구나.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성도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온전케 되어진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이 혼자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 간에 사랑하고 성도 간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나누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각의 심령들이 각각의 인격체가 되어져 있고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부딪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무조건 사랑하기는 어렵거든요. 또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달라서 말이 잘 안 통해. 그런 사람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도 바울도 그들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사모함,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외적인 모습이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 그런 건 상관없이 단 하나, 예수를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한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서로 보기를 원하고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여러분 어떤 외적인 거, 어떤 성품적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함께 가기 때문에, 같은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다른 거를 보지 말고 같은 복음을 가지고 같은 예수를 주로 섬기고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같이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더하라 그랬죠. 사랑이 넘쳐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건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로도 이런 걸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뭐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형제를 사랑함이 없다. 그렇다면 의심해 봐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형제의 쓰러지는 것을 볼 때 애통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내 몸이 아픈 것과 같이 아파져야 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 보세요. 지체입니까? 네. 지체이면 그 사람이 아파할 때 나도 아플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지체가 아니에요. 옆에 사람 아픈 걸 남의 다 허벅지 다리 긁는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내 허벅지 가려운 데를 내가 긁을 때 시원함을 느끼는 것 같이 내 다리인 거예요. 내 다리. 내 팔인 거예요. 내 몸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볼 때 내 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교회 나온 사람은 다 내 몸이다.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면 나와 한 몸이에요. 한 몸이 된 우리는 주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지나 우리 에베소서 4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가 사랑 안에서 뭘 한다고요? 참된 것을 한다는 거예요. 참된 것, 바로 생명을 나누는 일. 우리가 무엇으로 연결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므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졌다고 말하죠. 믿음으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서로 간에 도움을 잇고 서로 간에 결합이 되어져야 돼요. 각 지체가 각자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같이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우리 각자가 내가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 직분 중에 하나가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형제 자매가 잘 자라는가를 또 돌아봐야 되죠. 입이 열심히 밥을 먹고 씹어주지만 그 씹는 거에만 열심을 내는 것, 거기서 우리 몸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니죠. 그것이 침샘을 통해서 소화가 되게 하고 위로 들어가서 위에서 그것을 또 에너지가 되게끔 분해를 시키고 온 몸으로 그것을 분산시켜서 그것들이 간으로 가서 간에서 또 다른 폐로 가고 뭐 신장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이게 다 가서 에너지를 주는 것처럼 반드시 서로 도움이 있어야만 이 몸은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내 역할은 각자 하긴 하지만 그러나 서로 돕는 자는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초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데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성도 간에 참된 것을 한다는 거 바울이 오늘 그가 기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해서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그렇죠? 주님 앞에 심히 간구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간구하냐? 그의 간구함은 그들을 보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 소식을 들은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저들을 다시 만나서 저들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만나기를 사모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정말 주 앞에 부르짖는 것도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저들의 연약함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아는 이 복음을 가지고 보충하고자 해서 그들로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4절에 무슨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5절에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25절에 무슨 말을 하냐?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니 이와 같이 옆에 있는 영혼들을 세우고 참된 것을 하는 것은 내가 거짓 것을 버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나만 거짓 것을 버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참된 말을 하는 거. 진리의 말을 하는 거. 그래서 내가 거짓 것을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야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요거는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서로 간에 참된 것을 해서 세워야 하는 건 그 영혼이 그 이웃의 영혼이 바로 지체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구제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내 입에 더러운 말을 내어놓지 않고 그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헌금을 많이 내서 사람을 돕는 거 너무나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입으로 영혼을 죽이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입을 잘 다스려서 선한 말을 하셔야 합니다. 왜? 이 안에 있는 것대로 입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나오기 전에 여기서 딱 채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이유예요. 말이 나올 때 지금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냐 아닌가를 딱 분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면 뱉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말은 절제해서 뱉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만약에 우리 각자가 다 이와 같이 나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고 또 성도를 위해서 내 입에 살리는 말만 한다면 자연히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흠없고 거룩한 성도로 준비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에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우리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주께서 강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누가? 우리 주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어서 거룩한 자만 주님이 취해 가시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이유인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자 부르짖고 부르짖는데 주님이 오실 걸 전혀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그 거룩한 교회로 데려가시기 때문이에요. 그 거룩한 교회를 세워서 거룩한 교회의 머리가 되고자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로 준비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밤에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이 어떤 상태였어요? 다 5절을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잘새 그랬거든요. 다 졸고 자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야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라 말하는데 마지막이 언제 도대체 끝이냐. 그러니까 다들 그냥 하다가 막 열심을 내다가 점점 지쳐서. 미국에도 마지막 주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뭐 부흥운동이 굉장하게 일어났고 이 맨하탄에 엄청나게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그때 막 치유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던 것이 맨하탄이에요. 지금 맨하탄이 어떻게 변했어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한 곳이 맨하탄이 돼버렸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했던 곳이 그렇게 타락이 된 이유는 오신다 하신 분이 점점 더뎌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졸며 잘새. 근데 졸며 잘 때 중요한 거예요.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 오신다 할 때 이 소리를 듣는 자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졸며 잘지라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일어나 등을 준비했다라고 7절에 말하고 있어요. 신랑이 온다 그랬더니 졸며 자던 사람들이 깨어가지고 막 등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 했을 때 다 요단강으로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처럼 주님 오실 때를 외치는 소리가 울릴 때 우리는 우리 심령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온전해졌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근데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언제 올지 모르니 매일을 우리는 주 안에서 거룩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등을 가졌어요. 등은 가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등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름은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기름이 준비되어져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기름이 준비되어진 자는 신랑을 맞아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갔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기름이 없다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가라고 그러니까 그거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벌써 와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때가 늦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호련히 갑자기 임하시기 때문에 그동안 미리 준비되어진 자가 아니면 들어가질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주 안에서 매일매일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건 아 기름이구나 라는 거예요. 자, 이 기름이 어떻게 해서 준비가 되어져요? 여러분 잘 아시죠? 기름은 성령에 대한 걸 말하는 거. 근데 이 성령은 말씀이 내게 임하면 임할수록 성령이 임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와 함께 하신다 그랬죠. 사랑은 함께 한다 그랬죠. 성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지 따로따로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도 주님은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실 때 그 말씀이 우리가 받아 먹을 때 그 말씀이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함께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하고 성령의 역사도 함께하고 생명의 역사도 함께하여서 삼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기름이 준비되어졌다는 말은 생명이 준비되어졌다는 말이고 말씀이 준비되어졌다는 말이고 그것이 빛을 발하는 자로 영광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기름을 준비하는 자는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이 빛이 되어져서 내 심령을 환하게 함으로 얼굴도 환해지게 하는 사람. 이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준비되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아니면 결국은 잘 가다가 기름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계속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져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간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그 빛을 발하는 자이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때 주님이 오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잘 가다가 빛이 꺼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정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끝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끝까지 잘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내가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잘 믿고 내일 넘어질 수 있을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끝까지 잘 가기 위해서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강림할 그날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영생에 들어가는 그 일을 원하는데 주님과 함께 오는 자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이에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다 공중으로 올려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신랑 예수는 그 신부된 자들과 함께 만나지게 되어져요. 근데 이 신부된 자들과 같이 만나는 것을 계시록 21장에 표현하는데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신랑을 위해서 단장했다라는 말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단장된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단장되다가 주님이 아직은 안 오셔서 그냥 죽은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예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함께 성전이 되어서 올 수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를 만나는 걸 휴거라고 말해서 그 휴거에 이르기를 여러분 원하죠. 근데 이 휴거에 이르는 사람도 또 깨어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기를 준비한 자들이 그렇게 하늘에 올라가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라 하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그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느 정도로 거하는 것을 계시록 21장에 말하냐 하면 22절에 빛이 필요 없는 그 영광이 찬란하게 계속 빛나는 성전으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거룩함과 그 영광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바로 이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 자는 흠 없는 거룩함에 들어간 자만이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성전이 될 때 많은 자들이 그 성 안으로 빛을 보고자 들어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흠 없고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준비되어져 있느냐, 이것은 곧 나로 하여금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거룩하게 기록된 사람들만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어요.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은 결단코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면 그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생명책에도 기록이 될 수가 없다 할 그 말이죠.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 길을 간 사람이 그 많은 영혼들을 들어오게 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두 지파를 세우시고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이름이 각 문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한 이 문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 영혼들 중에 이방인일지라도 이방인 중에 열두 지파와 같이 열두 사도와 같이 십자가의 복음을 해서 나를 주 앞에 내어드린 자, 그리고 그 길을 간 사람은 성전 문이 될 수 있는데 그 문이 바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나 열두 사도가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그들이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열두 문 중에 어떤 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열두 지파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일에 문 역할을 했고 또 열두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문 역할을 했고 또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문 역할을 했고 그것을 듣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이와 같은 성전의 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지어진 성전에 생명책에 기록돼서 들어가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고 그 영광이 항상 빛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그 많은 성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 역할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그 이름을 힘입고 나아가고 있는 자, 날마다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을 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냐, 바로 그것은 성전 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혼인 예식이 있을 때 신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관람객도 있거든요. 혼인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을 때 성전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자.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주님이 그들의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이 그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와 같은 것을 주님은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에게 율법을 먼저 주어서 그들이 성전이 되어졌고 우리 이방인들은 후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주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만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준비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진다면 환난과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길이 가장 귀한 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자예요. 듣는 자는 항상 날마다 매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으로 함께하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함께해서 삼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 안에서 그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소망을 크게 가집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신부가 되리라. 온전히 그 거룩한 신부를 많은 사객들이 환영을 할 때 나는 신부가 되겠어. 나는 하객이 되기를 원치 않아. 나는 그 신부가 되겠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겠어 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온전히 매일같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니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타나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말하시는 대로 말하고 주님이 행동하시는 대로 행하고 가는 데마다 사람을 살리고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주님이 그것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무엇으로 사용하시든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나는 바로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늘 살고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준비를 하되 바로 그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여인처럼 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언제나 불이 꺼지지 않게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묵상하며 깨달아 알아져야 기름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뿐이기 때문에요. 서로 간에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하고 선한 말을 해서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로 성도로서 준비되어 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